친절한 힌트 받고 과목상으로 올라가 봤더니 세상에 여기가 진짜 보랏빛 천국이네요. 온통 고운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죠? 어머나 이게 다 뭐야. 아니 여러분 제가요 아까 아버님 말 믿고 과목상 정상에 왔는데요. 야 이 보랏빛 꽃이 너무 예뻐요. 여기가 바로 제가 찾던 그 보랏빛 천국인가 봐요. 해발 900m 정상에 보랏빛 아스타구카가 흐드러지게 피었는데요. 이곳이 바로 가을꽃 명소더라고요. 아우 예뻐. 어머니 이렇게 보랏빛 천국에 왔는데요. 오늘 그냥 갈 순 없잖아요. 아름다운 노래 하나 뽑을까요? 그럴까요?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. 새파란 가을 하늘 아래 보랏빛 꽃물결 속이라면 언제 어디서 찍어도 인생샷이 되는데요. 저 한이도 꽃이 주는 행복감을 마음껏 누렸답니다. 와 숲에 들어가니까 진짜 시원해요. 아니 근데 여기 올라오면서 보니까 여기가 구절초 밭이라고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야 요 향기가 그냥 솔솔 나는데 엄청 시원해요. 어머 해먹이다 너무 편하겠다. 안녕하세요 똑똑 실례하겠습니다. 네 실례하세요. 어머 지금 누워 계신 거예요? 네 햇볕이 너무 따가운데 숲에 있으니까 이렇게 좋네요. 아니 근데 이 숲속에 갑자기 웬 해먹이에요? 아 저희 웰니스 치유 프로그램 중입니다. 이 해먹 명상도 저희 웰니스 치유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. 이 가막산이 더 특별한 이유 바로 웰리스 치유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죠. 근심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숲의 맑은 기운을 천천히 느껴보는데요. 청량한 햇살과 바람까지 정말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. 야, 저 진짜 잠깐 누워있었는데요 잠들 뻔했어요. 아니 근데 여기가 가막산 정상이잖아요. 야 이 시원한 바람이 그냥 제 코끝을 막 간지럽히는데 야 진짜요 힐링되는 기분이에요. 너무 좋아요. 일어나기 싫어요.